묶여볼게요. 어?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소개시켜드릴 모드는 정식 명칭 트랜스포머 모드입니다. 말 그대로 트랜스포머가 될 수 있고 딥세티콘을 한번 물리쳐 보도록 합시다. 일단은 뭔가 이렇게 트랜스포머가 뉴욕시티나 이렇게 도시맵에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저도 한번 맵을 구해왔는데요. 외국에 엄청나게 건축을 잘하시는 분의 맵입니다. 굿. 엄청 이뻐요. 그래서 요 앞에 이제 상자는 제가 준비를 해놨고요. 앞에서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요런 식으로 5종류의 우리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첫 번째 친구부터 볼 건데요. 각자의 변화는 이제 트랜스포머 하면은 뭐 자동차나 비행기, 헬기 뭐 이런 걸로 변하잖아요. 변하는 것들도 있고 이제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일단 얘는 버프라는 애인데요. 한번 꺼내서 구경해 보도록 하죠. 자, 짜라란 묶여볼게요. 어? 이야, 이게 뭐냐. 얼굴이 완두콩만해졌어. 아니 이게 뭡니까. 아니 지금 이게 뭡니까. 자, 나머지도 마저 껴보도록 하죠. 우와 짱 신기해. 우와 대박이야. 짱 신기하죠. 자, 이제 제가 트랜스포머가 된 거예요. 오, 짱 신기해. 이야. 그리고 이제 이 상태에서 C키를 누르면 이제 변신합니다. 보여드릴게요. 우와! 우와! 보셨어요? 보셨어요? 다시 C키? 우와! 소리를 제가 편집한 게 아니고요. 이 모드 자체에서 소리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되게 신기하죠? 오! 우와! 더더더더더더! 안녕! 그런 다음에 여기 이제 왼쪽 아래에 보시면 km/h 돼 있고 니트로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X키를 누르면 이렇게 연료를 태워서 훨씬 빠르게 달립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좀 진정시키기 위해서는 Z키를 눌러서 이렇게 브레이크를 눌러주시면 속도가 줄어들죠. 오. 자, 첫 번째 친구 버프였습니다. 얘는 다른 능력은 없어요. 자, 원래대로 돌아오고 얘는 넣어주고요. 두 번째 친구를 만나보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 친구는 서브퍼라는 애인데요. 한번 입어보도록 하죠. 자, 얘도 와! 나는 소두다. 자, 그런 다음에 자, 다음. 오, 얘 약간 옵티머스 프라임 약간 급빌 나는데? 오, 좋아. 얘도 한번 변신해보도록 할게요. C. 우와, 얘는 이제 파란색 차네. 우도도도도도도. 나 이거 변신하는 게 너무 좋아. 우와. 오, 맵이 근데 너무 이쁘죠? 우와. 도시맵 진짜 이쁜 것 같아. 우다다다다다다, 후. 우다다, 우다도. 자, 오. 자, 이렇게 물에 빠지면요. 이제, 어떻게 하시면 되느냐. 잠깐만요. 아유, 바뀌면 되지, 다시. 자, 물에. 물속에서는, 물에 갇혔네? 자, 다시 변신해서 올라가도록 합시다. 올라갈래요? 자, 올라왔죠. 자, 얘도 뭐 다른 능력은 없어요. 자, 벗어서 넣어놓고, 자. 다음부터 봅시다. 자, 이제 얘부터는 이제 신기합니다. 얘는 클라우드 트랩이라는 애인데요. 얘도 이제 생긴 거는 비슷해요. 입어볼게요. 자, 오야, 뭔가 이렇게 어깨에 각진 게 비행기 같지 않나요? 얘는 이제 자동차가 아니라 짠! 비행기로 이렇게 변신합니다. 비행기 친구다. 안녕, 비행기 친구. 우, 아우. 와, 비행기 친구. 우와, 짱 신기해. 자, 이렇게 얘는 그리고 기본적으로 점프도 되게 높아요. 이렇게. 좀 이렇게 스무스하게 떨어지고, 오, 되게 신기하죠? 오, 와, 여기서 위에서 보니까 이렇게 도시맵 진짜 이쁘다. 오. 그리고 한 가지 중요한 게 변신을 하신 다음에 1.7 버전 이상에서는 스프린트가 기본적으로 추가가 되었는데요. 그래서 이 니트로 그걸 쓸 때 X키로 하셔도 되고 원래 스프린트 키도 돼요. 스무 말고 1.7 버전 이상에 추가된 그 스프린트 키로는 됩니다. 짠! 와, 이 위에서 내려가기 싫어. 한번 얘로 떨어져 볼까요? 스무스하게. 간다. 우아하! 하늘 걷는 것 같아. 와, 짱 신기하다. 오. 그 다음에 멋있게 이렇게 변한 다음에 슝! 자, 돌아왔습니다. 와, 멋있다. 진짜 좋아. 자, 이것도 벗고요. 넣어놓겠습니다. 그럼 다음 네 번째 친구 한번 만나보죠. 자, 이제 네 번째 친구는 오, 스카이 스트라이크예요. 얘는 특이하게 이렇게 오, 크로스 보호가 있네요. 일단 한번 옷부터 입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허! 와! 닭이요. 우와, 얘 멋있다. 얘 건담, 완전 건담인데 얘는? 우와, 건담 이렇게 크로스 보호까지 있어요. 오, 짱 신기하다. 자, 얘는 과연 변했을 때 어떤 모습일까요? 우와우. 허! 차! 화! 화! 얘도 이제 제트기네요. 우와, 멋있다. 우와, 우와. 오, 얘는 근데 아까 걔보단 좀 느린 감이 있죠. 대신 무기가 있죠. 자, 무기 쓰는 법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오. 자, 이제 석궁 쓰는 모습을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저기 목표물이 있죠. 자, 우클릭을 하시면 자, 이런 식으로 장착이 돼요. 그 다음에 이렇게 꾹 누르고 있으면 오, 요런 식으로 나갑니다.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클릭을 할 때마다 형태가 바뀌는 거 보이시죠? 직각으로 될 수도 있고요. 이렇게 수평으로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수평일 때 꾹 누르면 파란색이 나가고요. 이렇게 직각일 때 꾹 누르면 이렇게 빨간색이 나갑니다. 오, 색깔도 다양하고 되게 이쁘죠? 오, 굉장히 세요. 그리고 와우. 자, 이런 식으로 보이네요. 아, 짱 귀여워! 짱 귀여워! 우와, 짱 귀엽다. 자, 이런 식으로 쏠 수가 있습니다. 뭔가 파랑빨강한 게 아주 태극무늬 같고 좋네요. 이렇게 태국무늬 만들기, 태국무늬 만들기. 자, 좋아요.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비행기입니다. 짜란. 위, 위. 와우, 얘도 스무스하게 떨어지네요. 비행기 종류는 다 그런 것 같아요. 자, 그럼 얘도 이제 좀 벗어서 넣어놓고요. 마지막 한 명을 보도록 하죠. 자, 마지막 친구! 오! 뭐지? 좀 무섭게 생긴 것 같기도 하고 얘도 이제 있네요. 이 칼이. 오,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짠! 오! 오! 오이! 얘는 이름이 퍼지네요. 자, 얘는 약간 일본 사무라이 같은 건데요. 자, 이렇게 두 개 이렇게 등에 끼고 있다가 칼을 하나 이렇게 끼면 이런 식으로 보이죠. 그래서 얘는 되게 특이합니다. 얘는 능력이 칼의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가운데 바 보시면은 빨간색 바 보이시나요? 가운데? 화면에? 원래 딴 거는 이런 게 없죠. 그래서 이 칼을 들고 우클릭을 하시면 이 바가 이렇게 차는 게 보이시죠. 이 바가 차면은 어떤 능력이 있느냐, 이렇게 앞으로 대시를 합니다. 이런 식으로 보이시죠. 하는 만큼 이렇게 바 채우는 만큼 이런 식으로 대시를 합니다. 되게 신기하죠? 이런 식으로 짠! 오! 굿! 그리고 얘는 이제 어떤 자동차나 뭐 이동수단으로 변신을 하느냐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누르면 짠! 얘는 탱크입니다. 탱크. 아까 그 칼이 이렇게 탱크에 바퀴 부분을 이렇게 하는 것 같죠? 자, 신기합니다. 그런데 얘는 굉장히 느려요. 이렇게 니트로 이렇게 연료를 써도 되게 느립니다. 오, 여기 있다. 자, 이런 식으로 여기 이렇게 소가 있죠. 근데 소에다 대고 이렇게 우클릭을 한 다음에 짠! 이렇게 지나갈 수 있어요. 대시로. 짠! 이렇게 통과할 수가 있어요. 얘를. 짠! 오, 되게 신기하죠. 이 칼은 이런 능력이 있어요. 오. 뭐 탱크일 때는 딱히 뭐 없고요. 야, 그 대신 얘는 탱크 상태에서도 이렇게 칼로 칠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되게 신기하죠. 어우 너무 느려. 이렇게 빨리 가려고 해도 좀 느려요. 자, 되게 신기하죠? 트랜스포머가 이렇게 소리도 나고 되게 좋은 모드인 것 같아요. 재밌게 보셨다면 여러분도 한 번씩 플레이해 보시고요. 어떤 자동차, 어떤 친구가 가장 마음에 들었는지 댓글에 한번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한 번씩 꾹꾹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에 더 신기반기하고 재밌는 모드 쇼케이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만.